안녕하십니까. 스바천교도 천일본문제 120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지장정불공 기도에 공양을 올리는 대상과 숫자에 밝히는 청사, 그리고 지장보살님 오시는 길목에다가 꽃과 향으로 환영하는 향화청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지 485페이지 지장보살과 권속들이 오시는 길목에서 노래나 개송으로 환영하는 가역, 또 지장보살과 권속들에게 앉을 자리를 마련해주는 흔좌진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여러분들 무슨 행사할 때, 뭐 특별 행사나 할 때 축가 부르지 않아요? 축가. 그래서 바로 지장보살과 권속들이 오니까 환영 행사로서 꽃을 뿌리고 이러면서 축가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권속들에게 노래나 개송으로 찬탄하고 축하하는 가영을 하게 되는데요. 정상명주 일과환자연수색변내단기위지기친분부 함실라손향회간과일심유명등내 손 안에 든 많이 주는 맑고 맑은 빛을 헤어 자연스레 근기 따라 올바르게 다스리고 위태로운 바로자 진히 나눠 이르키니 어둠 속에 중생들이 진리 세계 아오리 가저히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내야 입니다. 황하남 스님이 옛날에 경어 스님께, 스님 사람이 보면은요, 저 하루살이의 삶이 얼마나 짧고 또한 저 바위나 산이 우리를 보면 한 평생 얼마나 가소롭겠는지요 하고 이야기를 하자 경어 스님이 허허 이 녀석아, 너는 그래 맨날 반야심경을 달달 외우면서도 아직도 어느 것이 길고 어느 것이 짧고 또 어느 것이 깨끗하고 어느 것이 더럽다라고 했느냐 하면서 야단을 쳤지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서당에서 글을 배우는 학생들이 권태로운 모습을 보이자 선생님이 각자 자유롭게 공부를 해라고 시간을 주었어요. 그러자 모두들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불볕이 내리쬐는 마당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훈장 선생님 이상이 여겨서 물었지요. 너는 어찌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책을 읽는고? 그러자 그 아이가 선생님, 지금 저희 부모님은요 뜨거운 햇빛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그 괴로움을 제가 조금이라도 느껴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부처님 가르치며 불공기도의 사유 알고 해야지. 알고 영문도 모르고 해서 안 돼. 다음은 이제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손님이 오시면 방석을 드리거나 소파로 안내를 하지 않아요. 또 지장보살님과 권속들이 오셨으니까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아요. 스님들 뭐 행사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의자 쫙 낮아 있는데 안내를 하지 어디 어디 앉으시라고. 그것이 여기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는 진원이 흔좌진원인데요. 흔좌진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헌좌진안묘보리좌승장엄재불좌이성정각아금문좌여겨시자타일시승불도바라민나야사바하울룡악
상음대는 미묘한 이보리자 앉아 계신 모든 부처 깨달음을 이루었고 저희 이제 앉을 자리 들이오며 부처 같이 나와 남이 모두 함께 깨달음을 이루리다 반드시 금강같이 견고한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성철 스님 시봉 이야기 책에 보면은요, 스님께서 삼천배를 시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주변에서 젊은 턱이 높다 해서 스님이 좀 거만하고 자만한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철 스님이 말씀하시지요. 바르지 않은 승려들이 불자들을 명예나 지위나 돈으로 보고 있는가 하면 불자들 또한 명예나 지위나 재산 등으로 자신을 내세우다 보니 3천배 정도는 해야 바른 승려가 바른 불자를 만나지 않을까 싶어 방편으로 한 것이오 했는데, 여러분들 바른 승려 바른 불자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 제 120회차 서일 보면서